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체 102회 총회에서 목회자 정년 연장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선거는 다음 회기부터 직선제를 실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총회 결과를 김보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102회 총회에서 목회자 정년을 75세로 연장하는 헌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사회 통념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총재들 대다수가 정년 연장에 반대표를 던지며 목회자 정년을 현행법인 70세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임원 선거를 전면 직선제로 변경하는 결의가 이어졌습니다. 총대들은 현재 시행 중인 제비뽑기와 직선제의 절충형은 미완의 민주주의이며 불합리한 제도라며 총회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태보한다고 지적하며 거수투표를 통해 직선제를 시행키로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장 합동총회는 내년 103회기 총회부터 직선제를 통해 임원을 선출합니다. 세계보금주의연맹 WEA와의 교류단절 허리안은 부결됐으며 신학적 검토를 실시하기 위해 신학부에서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동성애자 및 동성애 옹호자에 대한 신학교 입학과 직원 채용을 금지하자는 허리안은 총회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경직된 남북관계 대북지원의 활로를 뚫기 위해 통일사역 NGO를 설립해 대북지원 업무를 전담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설립이 결의됨에 따라 총대들은 교단 통일사역에도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